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랫동안 잘 썼던 스킨케어 제품을 탑5를 선정을 해서 연말 결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진짜 1년 내내 사계절 잘 썼던 제품하고 지금같이 겨울에 속건조를 잡아줄 제품을 이제 같이 소개해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 제품.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소개했던 제품이거든요. 지금 한 3, 4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접하게 된건 작년에 틴탑에 빠졌을 때 틴탑 멤버 중한 명이 트러블이 진짜 심한데 이 제품을 쓰면서 트러블이 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병풀 추출물이라고 하면은 그런 정제수하고 섞인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100% 병풀 추출물로 들어간 세살 앰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같이 써주고 있는데 토너 바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아니면 너무 심한 날에는 토너 바르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좀 트러블 심한 데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드름 나서 뾰루지 나서 짜거나 할때 이거를 약간 소독해주는 개념으로 해서 써주고 있거든요. 이걸 쓰면 바로 진정이 된다 이건 아니지만 한 2주 정도 꾸준히 쓰다 보면은 좀 심하게 올라왔던 트러블이 좀 확실히 줄어드는 걸볼수 있고요. 저한테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입니다. 30ml짜리가 있고 15ml짜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15ml짜리를 다 써가지고 또 사려고 하는데 세븐틴 아이돌이 이걸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품이. 그래가지고 결국에 15ml 품절 풀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아, 이건 도저히 나 이거 없으면 못 참겠다 싶어서 30ml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15ml짜리가 28,000원인가 그런데 이 30ml짜리가 스프레이 용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만 얼마였을 거예요. 6만 4천원이었나? 그래서 5만 8천원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비쌌어요. 그냥 15ml 두개 사는 것보다. 그리고 이게 스프레이 형태다 보니까 그냥 15ml 톡톡 써 이렇게 톡톡 해서 쓰는 것보다 더 빨리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ml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정말 저처럼 트러블 달고 산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 너무 추천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요, 허스텔러 원더 베지 에센스하고, 허스텔러 리버스 데이 앰플입니다. 허스텔러는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뭔가 환경 생각하시고 비건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린 제품이고 이걸 제가 연말 결산에 넣어놓은 이유가 이두 개의 조합이 한겨울에 속보습부터 피부결, 피부 탄력까지 꽉 잡아주는 그런 꿀조합의 스킨케어 조합이거든요. 먼저 이 허스텔러 원더베지 에센스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물 형태로 된 에센스고요. 토너 대신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는 에센스예요. 케일 잎 추출물이 90%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피부 자극 지수도 0.00이에요. 그래서 무자극이고 민감성 피부 가지신 분들도 사용하기 너무 좋은 비건 에센스예요. 그리고 이 원더베지 에센스는 피부결, 피부 보습, 그리고 항산화 케어까지 다 가능한 7인1 첫 단계 에센스입니다. 네, 저같이 민감하면서 속보습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이 리버스 데이 앰플은요, 비트뿌리 추출물이 70.88%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결하고 탄력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결탄력 앰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결 개선 만족도 100%를 받았고요. 3중 탄력 개선 임상 완료도 마친 앰플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아까 원더베지 에센스처럼 피부에 완전 무자극인 그런 제품이고요. 그 푸석한 겨울 피부를 매끈하고 탄탄하게 해주는 정말 인생 앰플입니다.
그래서 이 원더베지 에센스하고 리버스데이 앰플하고 같이 쓰면 정말 꿀 조합이에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통은 이 박스에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다들 떼기 힘들게 해놨는데 여기 제품은 스티커를 너무 제거하기 쉽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 따로 버리고 분리수거하기 정말 좋게 만들어 놔서 아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인 만큼 환경을 정말 많이 생각한 브랜드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듀이셀 트러블 페어 마스크팩입니다. 두 달 전쯤 듀이셀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이사를 준비하느라 그리고 전집에 좀 문제가 있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전집에서 좀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이사 오기 전에 약간 TMI를 해보자면 그래서 그 집에 있을 때 선물 들어온 거를 다 뜯어보지를 않았어요. 일부러 여기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좀 정리하고 뜯어보고 사용해보려고. 근데 제가 요즘에 겨울 되면서 좀 속보습이 좀 없고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는지 내 이마에 트러블이 진짜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담당자분이 트러블이 심한 날 바르면 좋다 하면서 설명서까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써봤는데 정말 정말 트러블이 하루 만에 좀 많이 잠재워졌고 좀 짜야 되는 트러블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잘 짤 수 있게 농이가 있더라고요, 트러블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처음에 이 원스텝짜리가 칼라민 스팟페어 크림이라 해가지고 크림이 들어있는데 첫 스텝에 좀 트러블 심한 부위에 이 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듀이셀 카밍 마스크 시트 이 마스크 팩을 해주는 건데 일단 시트가 굉장히 얇고 밀착력이 너무 좋았고요. 에센스가요 정말 넘쳐 흐릅니다. 마스크팩에 들어있는 에센스가 유수분 밸런스를 좀 조절을 해준대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에센스가 많아서 하는데 진짜 에센스가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에센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에 발랐는데도 에센스가 남을 정도로 에센스가 너무 이렇게 넘쳐 흐를 정도로 충분히 들어있는 마스크 시트는 처음이었거든요. 담당자분이 설명서에 써주시기로는 마스크팩을 떼어낸 다음에 이게 스팟페어 크림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트러블 심한 곳에 두툼하게 올려놓고 자면은 그 다음날 트러블이 좀 많이 잠재워진 걸 느낄 수 있다고 실제로 듀이셀 그 직원분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때? 그래서 저도 두툼하게 올려놓고 잤어요. 처음에 이제 잠들기 전에 너무 두툼하게 올렸는지 트러블 심한 곳에 살짝 간지럽더라고요. 저는 간지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자면서 모르고 살짝 긁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 쌀 같은 것도 많이 잠재워지고 좀 심했던 트러블들은 여기가 다 농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짜기 편하게. 그래서 트러블 심하신 분들한테 정말 SOS 처방으로 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이거 다 쓰고 나면 전 제 돈으로 또 구입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김정은 알로에 큐어 크림 S입니다. 저는 이 김정문 알로에 크림을 접한 게 제가 정말 극건성의 아토피 피부예요. 근데 저랑 똑같이 아토피가 좀 심한 친구가 있는데 이 김정문 알로에 크림이 아토피에 좋다면서 이 제품 말고 좀 오리지널 제품이 있어요. 그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저한테 그거를 바르라고 해주더라고요. 좀 이렇게 아토피 심한 곳에 바르고 자라. 정말 찐 알로에를 쓰는 그런 브랜드다라면서 저한테 정말 찬양을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음 접하게 됐고요. 요번에 광고가 들어왔을 때도 제가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큐어 크림 S는 일단 0.04%만 추출되는 희귀 알로에 오일이 들어간 그런 크림이라고 해요. 이거는 3일만 발라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속보습을 잡아주는 데 되게 유명한 김정문 알로에인 만큼 216시간 수분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진짜 속건조 심하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은 유세린 아토피 컨트롤 핸드크림입니다. 제 사비로도 핸드크림을 굉장히 많이 사고 그냥 광고 들어오면 핸드크림 진짜 다 써봐요. 지금 아토피는 많이 이렇게 호전이 된 상태예요. 이것도 만약에 댓글에 아토피 어떻게 나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건 영상을 한번 제작해볼 의향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두피부터 발바닥까지 전신에 진짜 동네에서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토피가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면 정말 전혀 없어 보이죠, 아토피가. 그만큼 진짜 심했는데 지금 저의 좀 괴로움 중에 하나가 제가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일찍 그 알바를 시작하고 그리고 조리를 전공하면서 한포진 같은 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습진을 그냥 사계절 내내 달고 살아요. 이제 제가 핸드크림을 꾸준히 발라주지 않으면은 너무 심한 날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손이 통통 부어오르면서 너무너무 간지럽고 막 물집 잡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유세린 아토피 컨트롤 크림이 한포진에 좋고 습진에 좋은 핸드크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비싸요. 우리나라에도 유세린이 수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만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서 그냥 직구로 해서 파시는 분들 있길래 그런 데에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독일 유세린 회사에서 출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한 제품이래요. 근데 저처럼 습진이나 이런 거 달고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해요. 이게 좀 꾸덕한 만큼 좀 많이 발라야지 좀 건조한 피부에 효과가 있긴 한데 손에 가려움증이 한 이거 바르고 10분 지나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확실히 이걸 계속 꾸준히 발라주면 이 상태가 막 부어오를 정도로 손이 심해지진 않거든요, 습진 상태가. 그리고 이거 핸드크림 말고도 그냥 바디크림 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아토피나 이런 걸로 너무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